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역할? 여기서는 동격으로서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어려운 children,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교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이래로 시간이 흐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장. 아까 봤다시피 interest는 in 같이 함께하세요. 그냥 단순히 단어만 함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관심, 뭐에 대한 관심 making essential contributions towards the betterment of society. The betterment of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better, 그래서 better, better 어.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필수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대대할 희망하는데 당신 아까 be able to는 캐내엄이라 그랬죠? 할 수 있길 희망해. 뭘? 이 프로젝트에 또한 마찬가지로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the betterment of는 better의 의미다 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지. 자, 3번 가도록 하자. 3번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야. 자, 3번 첫 번째 문장 보자. Thank you for ordering our new product. The DMG R5000. 아무튼 이 새로운 상품을 주문해줘서 고맙습니다. 상품 주문했나봐. We are very excited about. Be excited about 수만 많이 쓰잖아. 되게 흥분돼 있어. 되게 흥분돼 있어. 뭐에 대해서? 그 상품. 대명사는 출처를 밝혀야 돼. 항상 습관들여야 돼.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이거 있지 뭐. 이 새 상품의 개발. 그러니까 신상품 개발이지. 에 대해서 매우 지금 흥분된 상태야. 그리고 we know겠지.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 어? 뒤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오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접속사. 왜? 문장이 두 개잖아. 접속사 대절이 있어야 되겠지? 대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you are eager to receive your order. be eager to가 뭔 뜻이야? be eager to. be eager to 하면 무엇을?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당신의 그 주문을 빨리 받고 싶어 한다 말했지. 빨리 받고 싶어 하고 받을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됐죠? 주문했으니까 받고 싶겠지, 당연히. 그 다음 문장. 자, 이게 통째 동사야. 이게 왜 원트를 동사를 안 잡고 둘 다 잡냐 하면은 생각을 해봐. 원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동사가 나랑 연결돼 있잖아. 이걸 하나의 동사로 잡자고. 그리고 make sure는 한 단어야. 두 단어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확실히 하다. 암기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다. 이런 단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우리는 목적어인 대절. 이 목적어인 대절을 여기까지네요. 대절을 내가 목적어 확실히 하길 원하기 때문에 목적어 뭐 DMG R5000이라는 이 신상품이 fully 완전히 테스트 수동태잖아 되는 걸 테스트 되길 분명히 확실히 하길 원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assure 보장하다 이것도 좀 많이 혼동한다는데 assure 보장이 뭐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최고 가능한 최고로 하이가 높으니까 최고로 가능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문장의 수식어구가 되겠지. 보장하기 위해서 이 상품이 완전히 테스트 되는 걸 확실히 분명히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스트하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딜레이 됐다는 말이에요. 딜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연기하다. 뭘? 최종 상품 출시일이라고 하면 되겠지. 상품 출시일을 연기했습니다. For 3 weeks, 3주 동안.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네. 아까 위에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상품 주문하고 기분 좋겠지. 그치? 받길 원하겠지.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완전히 테스트를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3주 동안 연기했습니다. 그럼 뭐 답은 이미 드러났잖아. 답만 먼저 보고 넘어갈까? 지금 답 몇 번이 되겠어? 뭐 여기 있네. 주문품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치? 다시 들어가서. 자, 우리의 약속, 기업, 약속, 커미트먼트가 약속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기업.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투까지. 투. 전치사야. 전치사.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자, 우리의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야? 품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때때로 이 목적어인 대절을 요구해. 대절이 뭐냐 하면, we bite the bullet. 수건이가 암기해.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 어려움을 감내하고, tough가 거친, 힘든,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걸 요구한다. 즉, 품질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했다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뭐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지만 그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하지만 결국은 in the end 결국은 하지만 뭔가 하지만이라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보면 상당히 길어. 그치? 상당히 길어. 문장이 길면 긴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의 명사절.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되는 건데 왜 지금 대절, 이 명사절, 목적어가 왜 이렇게 길까? 일단 힌트를 주자면 it이 있어. 그리고 뒤에 대시 있는데 이 대시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인 거 어떻게 하냐고? 대신 분명히 연결어야. 연결어라는 거는 일종의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야. 접속사. 일종의 접속사. 그게 문장이 나와 있잖아. 근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관계 대명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시랑 대시 나와 있는데 이 대시 관계사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it, that 강조 구문인 거야. 됐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that 이하는 앞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겠지. 어? 강조 단어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야. 해석해 보자. 근데 일단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전치사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거시켜보자. For providing A with B가 나온단 말이야. With B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거시켜버리자. 그 다음에 in diagnostic technology가 또 빼고 나머지를만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볼게. That keeps them coming back to us year after year. 그들이면 누구겠어? 그들. 소비자들이겠지. 소비자들은 coming back to us. 우리에게 컴백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대비하는 다시 매년 year after year 매년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는 거에 대해요. 자,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들 즉 소비자들이 coming back to us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명성 때문이다. 우리 명성 때문에 계속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지. 나머지 전치사하고 붙여서 해석해볼게. 그 소비자들이 매년 우리에게 컴백,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이 진단 기술에 있어서 provide A with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뭐 B와 함께 이렇게 해서 가지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최고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명성이 바로 소비자들이 매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명성, 이 상품의 어떤 품질을 중요시 여긴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지막 문장. 자, inform A of B야. A에게 B를 알리다. A에게 B를 알리다. 그래서 봐, inform A of B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inform이란 단어는 항상 of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째 암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뭐 B의 A 뭐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다시 A에게 B를. 간접 목적은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은 뭐뭐 쓰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즉시 뭘? 변화. 어떤 추가의, 더욱 더란 뜻이니까 further가 추가의 변화, 변경을 알려줄 것입니다. 근데 change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사용될 땐 to가 같이 다니니까. 뭐에 있어서의 변화냐, 이 말이지. 뭐에 있어서의 변화. in scheduled, 예정된, release date라는 건 이제, 뭐, 개봉일, 그 다음에 출시일, 여기서는 출시일이겠다. 출시일. 출시일. release가 방출이라는 뜻이니까 출시일. 이 예정된 출시일의 변화, 추가의 어떤 추가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알려줄게. 됐죠? 여지를 두는 거야. 혹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여지를 두는 거지. 어찌됐건 쭉 봐. 무슨 내용이야? 자, 보면 지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구문부서 한 문장만 하고 4번으로 넘어가자. 어우, 이제 좀 길 좀 들었네. 닦이네, 이제. 자.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이 문장이 일반적으로 문장 is로 시작 안 한단 말이야. is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대시 있다라는 거지.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t, that 됐지? 강조 구문에서 that은 반드시 관계사야 돼. 이제 관계사라는 건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으니까 자 이때 강조 구문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강조 어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동사 볼게. keep 동사 대미 목적어 coming이 목적 보호야.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는가. 목적어 목적 보호의 5형식 문장은 무조건적으로 목적어 먼저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 즉 그들이 매년, year after year, 매년 우리에게 come back, 그러니까 되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은 대비하는 진단 기술에 있어서 아까 provide A with B라 그랬지. 아, A에게 이거 provide A with B B를 뭐 제공하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즉 우리 고객에게 최고만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명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명성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keep 목적어 ing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목적어가 계속해서 keep ing니까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할게. 자, 그다음 4번 가자. 4번은 무슨 내용이야? 어차피 1강 목적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내용적인 측면에서. 4번은 무슨 내용? 급여가 초과
허가 근무를 했는데 다 안 들어왔다. 그 내용이잖아. 그치? 자, 가봅시다. 동사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엔딩. 먼저, 엔딩 먼저 보자. 엔딩. 여기 지금 엔딩이 동명사일까?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 알다시피 동명사 ing 이렇게 생겼고, 현재 분사도 똑같이 동명사랑 형태가 같아. 그치? 구분해야 돼. 왜?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분사가 기능이 완전 다르잖아. 동명사라 하면, 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에서 명사야. 됐지?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이렇게 하자. 분사는 무조건적으로 형용사 기능이야. 형용사라고 봐. 형용사. 선생님 질문이, 여기 엔딩이, 엔딩이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즉, 명사냐, 형용사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힌트. 앞에 이미 명사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지? 해석하면 10월 16일 끝난 2주 기간에 대한 내 급여. 페이체크가 급여야. 이게 급여가 $72 짧아? 그럼 쇼튼 뭐? 무엇이 부족하니란 형용사. 그치? 75달러나 부족하다. 자, 이 기간 동안 I should have been paid $875 했죠. 자, 문장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동태 지불하던데 지불 받았어야 됐다. 875달러를 지불 받았어야 됐다. 이 기간 동안 지불 받았어야 됐다. 슈드가 뭐뭐 해야 된다잖아. 그치? 집을 받았어야 됐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슈드가 조동사죠. 슈드뿐만 아니라 조동사 뒤에 뭐가 나오면 have, pp. 어차피 have도 동사 원형이잖아.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얘는 과거야. 무조건 과거야. 물론 예외는 하나 있어. 예외는 하나 있어. will have, pp는 미래 완료인데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거야. 그러니까 슈드가 뭐뭐 해야 한다면 과거로 해석하면 했어야 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후회를 나타낼 때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pp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875를 지불하다가 지불 받았어야 했다. 대신에 내 급여는 $800밖에 안 됐다 이 말이지. 돈이 부족하다. 더 달라 이 말이겠지. 당연히 이것만 봐도. I believe. 난 믿어. 여기 대시 생략된 거 알겠죠? 왜? 문장이 두 개잖아. I believe 하나, I know도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대시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 요 친구 의문사야. 의문사. 의문사 Y만 설명하지 않고 다 한번 설명해 버릴게. 자, 의문사. 그 다음에 모든 의문사 다.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인데 그 외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알지? What? What? 이렇게 요 세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전부 다 연결어, 즉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물론 이제 대신 접속사고 이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조동사가 나오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 전부 다야. 의문사, 조동사. 접수사 당연히 절이기 때문에 접수사 당연히 절을 받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도 뒤에 절이 나오지. 이 친구들은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야. 그렇지?
이 말은 즉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거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어로 사용된다는 거야. 특히 요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 친구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장이 길잖아. 이상한 데서 헤매지 말고 아 why부터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나?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no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지. 됐지? 그리고 방금 위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응용해보자. 조동사의 부피피는 과거. 메이가 뭐뭐 일지도 모른다니까. There is에서 현재 완료 조동사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뭐시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라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지. Discrepancy. Discrepancy가 뭔 뜻이야? 차이. 그래서 왜 이 두 급여 어디 있어? 875달러, 800달러의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왜? There may have been a discrepancy.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이유가 설명되겠지. 이 2주 동안에 대한, 2주에 대한 75달러, 아까 75달러 부족했던 75달러죠? 이 부족했던 75달러의 추가 급여가, 여기서 pay는 명사야. 그러니까, 같은 단어겠지? 이 급여가, 뭐에 대한 결과인 거야? of my having put in 5 hours of overtime on October 8th and October 12th. 좋은 문장이야. 어찌됐건 먼저 해석하고 내가 선생님이 좀 분석 좀 해줄게. 뭐에 대한 결과냐면 put in 투입하다. 뭘 투입했어? 5시간의 초과 근무. 초과 시간이니까 오버타임이니까 초과 근무. 언제? 10월 8일부터 10월 12일 이때까지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투입한 거에 대한 결과이더라. 됐지? 이 추가 75달러라는 건. 자, 그러면 여기 having put in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 having put in. 자, 전치사야. 아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명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되겠지. 동명사야. 근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having pp에서 현재 완료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완료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완료 동명사의 기능이 뭐냐? 쉽게 선생님 예문을 하나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예문 딱 보면은 쉽게 이해될 거야. 자, I admit. admit이 뭔 뜻입니까? 인정하다지. having made a mistake.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I admitted having made a mistake. 자, 봐. 인정했어. make a mistake가 실수하다야. 실수한 것을 인정했어. 그래서 I admitted making a mistake 해도 되는데 왜 making이 아니라 having pp. having pp. 즉 완료 동명사를 왜 쓰느냐? 언제 쓰느냐? 동사. 즉, 얘가 본동사지.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즉, 한 시제 앞섰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때는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 즉, 한 시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거야. 그럼 봐. 인정한 게 먼저야? 실수한 게 먼저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먼저 실수하고 나중에 인정한 거잖아. 그럴 때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거야. 됐지? 자, 이 2주 동안의 추가 급여는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투입한, 즉 5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했던, 언제? 이때부터 이때까지 매일 이렇게 했겠지? 초과 근무를 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전치사 of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 있는데 왜 그냥 putting도 아니고 having put이냐? having put 완료 동명사냐? 여기서 예문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지금 문장의 본동사가 뭐야? 본동사 어디 있어? 월지 과거지. 이것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 말이지. 초과 이 급여. 추가 급여보다 급여를 받을 때보다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거잖아. 그걸 말해 주는 거야. 그다음 하나 더. 그건 이제 뒤에서 이따 구문 분석할 때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 문장. This overtime. 이 초과근무. 초과근무가 was not reflected. reflect가 뭔 뜻입니까? 반영하다, 반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반영되지 않았어. 최근 급여 명세서에. 스테이트먼트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스테이트먼트. 명세서.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고 명세서가 나오잖아. 요즘에는 뭐 다 이메일로 받잖아. 그치? 그때 스테이트먼트 쓴단 말이야.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초과 근무 이게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have double checked. 두 번이나 체크를 했대, 확인을 했대. 누구랑? 내 상관. 슈퍼바이저 상관. 글로리아 아베롤과 확인을 했대. 근데 이렇게 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컴마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 그러니?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편하게 해석해. 그냥 쭉 해석해버려. 이 상관과 나의 상관이라는 건 매니저겠지 아마. 더블 체크, 즉 두 번이나 확인을 했어. 근데 그녀는 이렇게 해석하라 말했지. 후가 얘니까 그녀는 나에게 어슈어가 확신시키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겠어? I.O. 그 다음에 D.O.가 나오겠지. 간접 목적어 나에게 대디아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절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뭐가 되는 겁니까? 접수가 이끄는 명사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Direct object 줄임말이지. 나에게 뭘 확신시켜줬어? 그녀가 내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했대. 어디에? On the time sheet 하면은 그 적는 기록지 있지? 기록지. 야, sheet가 종이니까 그 시간을 적는 기록지에.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문장이 나오잖아. 또 다른 문장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연결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생겨야 되는 거야?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이 that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 뭐가 없어? sent, 보냈다. 뭘 보냈는지. 목적어가 지금 부재지, 없지? 그럼 얘는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또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탄슈츠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절이 나와? 절? 불완전한 절? 무조건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준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뒤에 먼저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장이 기니까 잘라서 해석하자고.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다.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녀가 당신의 사무실이니까 아마 본사겠지. 10월 17일에 본사에 보냈던 기록지에 내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확신시켜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알다시피 thank you for 하잖아. 그 사이 이렇게 부사구를 갖다 놓은 거야. 전치사구. 미리란 뜻이야, 미리. 자, 미리 고마워. 뭐 해줘서? 기록을 다시 고쳐줘서. 그리고 고마워. 뭐에 대해서? credit.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credit은 provide로 보면 돼. 됐지? provide A with B. 됐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나에게 추가 $75, 뭐에 대한,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75를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미리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미리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답을 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내용이었어? 돈을 못 받았어. 돈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이유를 쭉 설명했고. 자, 그럼 보면 답이 몇 번? 돈 줘. 그치? 자, 구문 분석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자. 자, 보자.